뭐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한 문제가, 그러니까 요건 내용도 이제 짧으면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한번 이제 290페이지에다가 한 문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특히 뭐 신고는 얼마 만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허가는 얼마 만에, 허가를 또 어떤 걸 대상으로 했는지 한 문제가 몇 년, 어렵지 않게 몇 년 나옵니다. 신고에다가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허가에다가 엉뚱한 소리 할 거니까요.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먼저 291페이지에 외국인은 누군가, 여기도 뭐 지문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는 또 더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자 가로 1번의 용어, 자 제일 아래쪽에 이제 외국인이 누군가, 여기 외국인 누군지는 정말 시험을 자주 냅니다. 자, 1번 2번 아닌데, 자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으로 따집니다. 국적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 저기 뭐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거나 캐나다 뭐 시민권을 얻었거나, 자 그럼 이제 외국인, 한국 사람이라도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외국 법령에 따라서 이제 설립돼 바로 법인이나 단체도, 뭐 여기 뭐 사단법인, 비사단법인 이런 거 다 안 따집니다. 무조건 법인도 외국인, 외국 법령이면은.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2분의 1, 거기를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뭐 과반수 그러면 안 되고요. 2분의 1, 50명 그래도 외국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구성. 자, 우리 구성원의 사원이나 구성원의 얼마가 2분의 1 이상. 자, 2분의 1 이상은 꼭 한번 밑줄여 놓으시고요. 정말 과반수하고 달라서 50대 50. 그래도 여기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50명, 내국인 50명. 그 법인도 뭐라고요? 외국인. 외국인으로 봅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여기는 외국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서 이제, 자, 네 번째, 자,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아까 이제 임원 사원. 아, 이제 여기는 이제 간단한 사원이었었고, 여기는 임원. 자, 뒤에 보시면 사원이나 이사들. 그러니까 여기 사원도 이제 회사를 만든 사원, 종업원들 말고. 그 종업원은 3번에 있었고, 여기입니다. 이사 등 임원에, 우리가 임원급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얼마?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한 개만 충족해도 다 외국에. 자, 그때 이제 법인이나 단체.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임원 등이 2분의 1이 외국인이다. 그럼 거기도 외국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5번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법인이나 단체인데 자본금, 이제 또 돈 얘기하죠. 아까는 사람 얘기하더니 여기는 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또 누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우결권의 2분의 이상을 바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뭐라고? 다 외국인. 그러니까 2분의 1 갖고 얘기하거나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나 뭐 안 낼 정도로 외국 정부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였을 때는 다 외국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의 뭐 내본 적 없는데 상호주의. 그러니까 외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하면요. 이게 치사한 보복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 국민한테는 토지를 뭐 하겠다고요?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 게 바로 뭐다? 상호주의. 그러니까 외국인이었을 때 좀 알아보셔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취득할 거야 했더니 나중에 신고하려고 보니까요. 이제 신고 못한대. 아예 안 받아준대. 취득 못한대.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물어보세요. 입니다. 우리 세종시 여기 근처에 있구만. 가서 물어봐도 알려주겠구만. 계시렵니다. 청사 바로 뭐 정면에 국토교통부 있던데요. 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뭐 읽어볼 건 아니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하는 괘씸한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 국민한테도 뭐한다? 토지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 뭐 거의 한 번도 안 내볼 정도로 좀 간단하지만 그런 게 있겠구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2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여기는 정말 아주 별표 세계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는 계약. 그다음 두 번째는 계약 외. 그다음 세 번째는 계속 보유. 하여튼 매년 시험 문제 되면 여기는 무조건 낼 정도입니다. 이거 안 내면 말이 안 될 정도예요. 뭐 가끔씩은 허가. 자, 지금 이제 안 내다시피 하는데 허가도 내본 적은 있지만 하여튼 무조건 신고는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 계약. 자, 첫 번째 줄에 바로 중간 넘어가면 계약. 가로 앞에 계약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매매나 또는 증여나 이런 걸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계약계입니다. 자, 앞쪽에는 증여는 빠졌는데요. 여기는 증여도 들어가요. 대물변제도 들어가요. 교환도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좀 달라.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라고 않고요. 그냥 취득 그랬습니다. 증여도 취득. 무상인데 취득. 취득이라고 좀 넓습니다. 넓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으로 그 아래 보실까요? 자, 토지 등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하면은 언제로부터 계약 체결을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날짜는 똑같죠. 자, 두 번째 끝입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이내. 하다 계약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꼭 밑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계약은 60일 넘어가면 안 돼. 자,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약 썼으면 우리가 신고하세요. 자, 신고 관청이면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그다음 2번 보실까요? 자, 2번.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는 가장 많이 듣던 게 2번 게입니다. 자, 2번. 자, 먼저 외국인 등이 뭐라고요? 상소, 그리고 경매, 그리고 판결, 그리고 합병. 이런 것들입니다. 그 네 개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옆에 보시면 계약 외. 거기 계약 외도 꼭 박스나 밑줄로 좀 잘 넣으시고 계약 외. 계약 외에는 여기다 60일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넉넉하게 시간 줄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실까요? 자, 계약 외로 토지 등을 취득을 하면은 자, 두 번째 끝에 있네요. 얼마? 6개월. 여기다 60일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6월. 자, 꼭 엉뚱한 소리가 상속 그려놓고 60일. 판결 그려놓고 60일 꼭 이런 식으로 막 3개월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1년이라고 1년은 아니에요. 게임다. 그렇게 넉넉하게 6개월도 길구만 1년이라고 안 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제재 나올 건데 1번의 계약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후에 2번, 3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아. 외국인은 많이 봐주네.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자,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는데요. 자꾸 임원이 사원들이 많아지면서 자본금이 많아지면서 아까 2번 이상 되면은 외국인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되면 계속 보유를 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달라졌을 때 나중에 신고해. 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안에 이제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이 그 아래 보실까요? 외국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 아까 50% 딱 넘어가면 이제 변경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국인이었다가 외국인으로 변경되면은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해요? 계속 보유를 하면 이제 외국인 됐다.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해라. 자, 세 번째 앞쪽에 계속 보유를 꼭 묻지 놓으실까 이제 다 나왔네요. 계약.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 계약만 60일이고요. 자, 2번, 3번 계속 보유하고 계약 외는 얼마다? 6개월. 6월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에 저 끝으로 가면 6월. 자,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50% 되자마자부터 60일 이내에 하자 6개월 이내에 6개월을 세고 있습니다. 자, 6개월 넘어가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이제 허가. 자, 허가는 사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군사문화 환경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땅에 안 샀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허가. 여기 이제 신고관청으로부터 뭘요? 허가. 근데 여기다 신고관청인데 국장으로부터 허가하게 됩니다. 오랜 문제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두 번째 저 끝에 있네요. 신고관청. 하여튼 신고가 됐건 허가가 됐건 다 누구라고요? 시장군수, 구청장, 국장 없다. 나란 일 바빠. 시도지사도 안 나와. 정말 어디를 가도 시도지사 국장은 아예 얼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293페이지 보실까요? 그다음에 군사문화 환경. 정말 안 샀으면 좋겠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군사기지 이제 법률인데 군사. 거기 군사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박스에다가 딱 한 4개 정도 넣어놓고 다음 중에서 허가받을 지역을 찾아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지금 이제 거의 안 내는데 예전에는 좀 나왔다는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4개밖에 안 돼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끝에 볼까요? 군사기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작전 수행할 때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받아라.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가 받아.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15일.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떨어집니다. 엄청 오래 걸려.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우린 지리밭이라고 저러고 안 사는데 왜 살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군사기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마 싸다고 싼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는, 자, 하여튼 여기는, 자, 먼저 허가 받아라. 자, 두 번째, 니뭐 볼까요? 문화재. 문화재 저거 아예 그냥 감상용이지 뭐 해먹지도 못하는데, 아, 저, 내국인은 살 생각도 하는데, 외국은 또 이쁜 거 꽂혀갖고 사는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나오네요. 지정문화재 거기다 꼭 문자를 주세요. 지정문화재 군사 문화 여기도 허가 받아라 그입니다. 군작전 수행할 때 문화재 보호하는데 관리 귀찮아 죽었다 외국인이면은 맨날 통역사 데리고 다녀야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세 번째 네 번째 디귿니을 그 두 개를 묶어놓고 환경에다가 자연 환경 할 때 환경 거기다 동그라미를 쓸까요? 그럼 이제 보이네요. 군사 문화 환경은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단독으로도 자주 나오고 지문으로도 꼭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는 허가예요.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으니까 먼저 허가부터 받으러 와. 세종시장님한테 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끝에 볼까요? 생태 경관 보전지역. 자, 생태 경관 보전지역. 정말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 여기서 우리는 안 살 건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경관 한번 보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사겠다고 발악을 하겠습니다. 사슴 잡으려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닐범 보시가요. 여기 막 정말 막 뛰어다닙니다.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입니다. 뭐 창녕의 우포늪 이런 게 바로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입니다. 우리는 아예 이런 땅은 군사기지 문화 환경은 살 생각을 아예 안 할 건데 외국인이 아예 싼 맛을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바로 허가 받아라. 안 샀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관리가 귀찮아 죽었다 고소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요거밖에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형벌. 자, 먼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가로 2번에 얼마라고요? 2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아주 외국인 보고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외국인한테 욕해도 못 알아듣겠지 아니면 욕은 알아듣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욕부터 배우니까 욕은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외국인 보고 2년 아주 전연하고 교도소 보냅니다. 자, 먼저 이제 가로 1번. 그러니까 여기다 신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까 허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첫 번째 줄에 나오네요.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문화 환경. 그 다음에 토지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또 아래쪽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대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허가. 허가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내놓으시고요. 허가 안 받으면 자 얼마라고요? 2년. 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여기다 과태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얼마라고요? 2천. 2천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년에 2천 개입니다. 아, 여기도 아주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뭐 양벌 규정 이런 것들 아예 뭐 안 봐도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질서벌 여기 이제 100만 원하고 300이 나옵니다. 아까 계약.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아까 문장 똑같네요. 계약을 첫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계약.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500이었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300. 그러니까 외국인은 약간 봐줍니다.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거기도 제일 아랫줄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꼭 밑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293페이지 바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 두 개가 남았죠. 그놈들은 100만 원입니다. 외국인들은 엄청 봐주네. 맞아요. 막 6개월도 나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자 2번에 기업법 그러니까 이런 제재까지 거의 내보고요. 바로 옆에가 기출문제 예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 먼저 계약 외 자, 기업번에서 첫 번째 줄에 바로 중간 넘어 계약 외, 아까 상소, 판결, 경매, 그 다음 합병,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 외입니다, 계약 외. 뭔지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낸다. 얼마? 100만 원자의 과태료.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100만 원자 과태료 두 개. 그 다음 니은 번 보실까요? 계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사원들이, 임원들이 자문금이 자꾸 와서 2분의 이상이 됐다. 계속 보유. 자, 세 번째 앞쪽에 계속 보유. 거기다 꼭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 얼마라고요? 2번. 100만 원. 첫 번째 줄에 꼭대기 있네요. 100만 원 약 과태료 두 개.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아래 뭐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근데 박스 보실까요? 먼저 계약 얼마라고요? 60일. 계약 체결하자마자 근데 금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500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또 2년 그러지 말고요. 얼마? 300만 원자의 과태료. 또 여기다 100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속세기입니다. 계약 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보유 얼마라고요? 6개월짜리는 100. 여기다 또 치사하게 벌금 이래본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과태료 게을러 갖고 과태료는 전과 악기로 안 들어가고 그냥 게을러 갖고 돈만 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좀 깜빡할 수 있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군사문화 환경 나오죠. 군사문화 환경 좀 허가 안 받으면 얼마라고요? 2년. 2년이야 징역에다가 얼마라고요? 2천. 2년에 2천입니다.
자, 2년이야 징역이나 2천만 원이야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산문화 환경에서 허가 안 받아봐. 아주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 이제 고 4번 문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 아주 뭐 편하게 나올 때도 있고, 옳은 거 해서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나올 때도 있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절. 자, 올해는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문제가 한 문제 그냥 나왔었고,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올 거고, 허가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 거래 허가고요. 자, 먼저 토지 거래를 했을 때 뭐 받으라고요? 허가. 항상 우리 허가에는 재량이 있습니다. 신고는 무조건 받아주는데, 허가는 안 받아줄 수 있다. 입니다. 국가가 심사 들어간다. 여기 바로 허가. 그러니까 여기 토지 거래 허가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15일이나 걸립니다.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15일 만에. 그 15일도 많이 시험 문제 나왔다 계십니다. 엄청 오래 걸린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민하나 허가 내줄까 말까 엄청 고민한다고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박스에 있는 건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 297페이지에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 그럼 여기 이제 누가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기간으로 할 건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건지.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옛날에는 시도지사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시도지사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시장군수군청장 안 들어갑니다. 지정권자에. 우리 시험 문제 뭐 공법에서도 다음 중에서 지정권자 누구냐.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것 말고 누가 지정을 하냐고입니다. 세종시 어디는 허가고요. 서울에 어디는 허가고요. 이런 식으로입니다. 토지 거래할 때는 먼저 허가 받으러 와. 둘이 나란히 손잡고 와. 우리 개업이 가서 신고도 못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 두 사람 따로따로 한번 꼭 밑줄 해놓으실까요? 시군구는 아니고 누구라고요? 국가 제1.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제일 윗사람. 그리고 바로 아랫사람. 우리한테 자격증을 주시는 누구? 시도지사. 저번 주에 배우셨던 연수교육 실무교육 실시하는 시도지사 요 사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있다 없다?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나 받아주라는 겁니다. 지정권자하고 허가권자가 달라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뒤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개 나온다는 그 법률 배우셨죠. 입니다. 용도 지역 막 지구 구역 하면서 배우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뭐 광역도 배우고 막 기본도 배우실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자, 두 번째 줄에 여기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여기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뭐 하고 있다고요? 성에 아주 땅 살라가 아주 난리 났습니다. 아주 세종역까지 줄 서 있습니다. 성행하거나 그다음에 집가가 뭐 한다고요? 급격히 상승. 땅값이 막 눈만 뜨면 막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지역. 자, 이 정도로 투기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다.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는 성행하거나 지금 현재고, 그 다음에 할 우려가 있대요. 세 번째 줄에 중간에는 우려. 그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나 미래를 다 대상으로 해서 투기가 엄청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쪽은 돈이 된다고 국가가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줄 서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땅들은 줄 서서, 아니 텐트라도 치셔서 아주 줄 서면 순번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살 수만 있으면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땅들은 정말 괜찮은 땅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여기에 해제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땅이다. 국가가 아주 인정했던 땅이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투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그냥 100만 원 받았다고 좋아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안 나옵니다. 자, 우리도 투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쪼달려갖고 죽어납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들은 정말 아예 우리가 한번 사볼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거 배워갖고 뭐하러 죽서다가 나 그죠? 우리 고객을 주십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거는 챙겨야죠. 꼭 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은 좋은 물건이 꼭 들어오니까 저건 괜찮겠다 라고 잘 챙겨놓으시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종부세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오케이입니다. 뭐 팔 거는 팔아야 됩니다. 아니 그냥 차익만 남기면 무조건 팔 거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고객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입니다. 그다음에 자, 기간이 나왔네요. 얼마 있네라고요? 5년. 근데 5년 우루가 아니라 5년 뭐라고 합니까? 이내. 그 이내도 꼭 줘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3년도 괜찮고 4년도 괜찮고. 자, 우리 시험 문제가 5년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년 이내에 정말 짧으면 1년도 괜찮습니다.
자, 1년 동안은 허가받아라. 3년 동안은 허가받아라. 5년 동안 허가받아라.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5년 이내 기간에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려잡으려고? 투기 때려잡으려고. 투자 말고 투기 이익입니다. 개론 배웠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지정권자 이제 박스는 조금만 보시고 뭐 이런 건 아예 우리 법령에서는 안 낼 정도로 자 국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소리니까 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298페이지 그 다음에 4번 쪽으로 쭉 내려볼까요? 자 이런 것도 우리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내봤는데 그래도 자 우리 법령에서는 맨날 숫자를 속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허가구역이라고 봐라. 아니면 자, 아니, 궁금한 거 있으면 보러 와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국가는 항상 그래요. 저기 공법에서도 맨날 뭐 공고 열람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그 그림 아래 4번 보실까요?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받을 바로 등기소장한테 통지를 하고 여기 나오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얼마 이상 7일 이상 여기다가 15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고. 공고는 보라고 자 공고하는 게 바로 공고입니다. 공고.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15일. 하필 또 날짜가 다르냐고 합니다. 15일. 일반인들이 뭐 하라고요? 열람. 열람은 한번 보고 싶다고 저기 가서 자 보라는 내용 말고 그건 공고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돼. 근데 열람은 옆집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좀 길게. 그러니까 7일에 거기 그냥 반이 넘어갑니다. 두 배 넘는 보름 15일간 뭐라고요? 일반인들이 뭐 할 수 있다? 열. 다 열 그러니까 15일 열. 열을 열다섯 개입니다. 열하고 같이 열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15일에다가 공고 아니면 7일에다가 열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맨날 바꿔내 주셔야 됩니다. 5번 우리 법령에서 이미 시험 문제 냈었고요. 근데 허가구역 공고했을 때 바로 그리고 이제 지역 공고했을 때 바로가 아니라 얼마? 5일 후. 자, 충격이 좀 가해지나. 여기 이제 2년이야 징역이 있습니다. 충격이 아주 크니까 그 충격 때문에 5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 5일. 오늘 공고했다가 5일이거나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가 아닙니다. 자, 5번 또 내볼 만합니다. 허가구역이 지적을 뭐 하면요? 공고를 하면은 언제라고요? 그 5일을 빼버립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이럽니다. 뭐라고? 5일 후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그 5일 후에를 박스를 좀 잘 넣으시고요. 시험장 갔더니 5일을 빼버렸네. X.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 바로 효력은 발생 안 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여기다가 7일, 여기다가 15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숫자하고 헷갈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률에 이렇게 나란히 있다 보니까 숫자 한번 바꿔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래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오른쪽에 자, 299. 자, 이것도 이제 면적은 정말 아주 중요한데. 자, 올해도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또 자세히 내볼만 하고, 자, 먼저, 자, 299페이지, 면적. 자, 면적이 좀 커야지. 면적이 적은 것들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허가받을 면적. 아까 이제 도시적이라든지 이런 자, 지역에서 허가받을 면적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 면적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면적을 정말 꼭 내볼만 합니다. 자, 먼저 허가받을 지역에서 도시지역이면은 우리 공법 배웠는데 주상공록 했잖아요. 도시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주거지역, 도시지역은 요 네 개가 있잖아요. 주상공록 그랬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네 개가 아닌 지역. 그럼 옆에 이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자꾸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얼마게, 상업지역에 얼마게. 요거 한번 써볼 건데 꼭 주셔야 됩니다.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180평이 아니라 180제곱미터. 여기다 0.305 곱해보면 평이 나와요.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제곱미터를 초과. 그러니까 초과입니다. 180까지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초과는 그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더 넘어가야 돼. 이상 그랬으면 180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초과니까 안 들어가. 180까지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180.1이라도 그때부터 이제 허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큰 것들을 받으라 오지 적은 거 받지 말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업적은 얼마라고요? 200. 조금 더 커졌네요. 200. 그 다음에 공업적 얼마입니까? 66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60. 점점 커지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적 갑자기 팍 줄었습니다.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지정이 없는. 자, 지정이 없는 구역은 얼마라고요? 90. 그러면 180하고 90은 딱 반토막이네요.
180보다 20 정도 더 큰 게 상업이고, 그 다음에 10보다 10 정도 조금 더 큰 게 바로 녹지적. 90 위에 녹지적이 100이니까.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도 꼭 필요할 거예요. 아마 이런 면적이 가장 중요한데 거의 시험 문제 안 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법일 때는 많이 내봤었고요. 이게 공법이 있다가 법령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2년째 돼가요. 이제 내년에 이제 3년째 돼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바뀌어볼까요? 도시적 바뀌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공포 배웠고 막입니다. 또 배우러 갈 거예요. 나 이제 용도를 따집니다. 농지면 얼마고요? 500. 그 다음에 임야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바꾸면 안 돼요. 농지에다가 1000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나 농지는 500. 임야가 얼마라고요? 1000. 전 국토의 산림이 거의 70% 가깝게 차지합니다. 누가 더 크다고요? 게임도 안 되죠. 임야가 더 크죠, 게임다. 그래서 1000. 그 다음에 기타는, 그럼 농지 임야가 아니면 얼마라고요? 250. 자, 25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허가받을 면적은 꼭 한번, 여긴 정말 꼭 한번 써보고, 우리 실무할 때도 꼭, 그거 얼마더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299페이지인데, 바로 허가.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허가를 받을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다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대상 뭐라고? 면적입니다. 얼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시험 문제 가면서는 제일 중요해요. 월드도 안 냈죠. 작년에도 안 냈죠. 그럼 내년에는 꼭 낼 것 같아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도시지역과. 자, 뭐, 도시지역하고 이제 좀 나눈자는 도시지역과. 여기 이제 도시적 냅니다. 도시적 냈을 때 이제 여기도 지역으로 나눠놨고요. 자, 두 번째, 도시적이 아닌 지역. 도시적 바로 밖이라든지 아니면 외에나 도시적이 아닌 밖역입니다. 요 밖이라고 하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도관농자 배웠잖아요.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주 끝내주는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절대 땅 안 사면 안 된다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환경만 보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땅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는 오히려 관리지역이 더 괜찮습니다. 싸면서 나중에 지역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사 짓는 땅, 그리고 산림이 좀 있는 땅. 그게 바로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환경이 엄청 끝내주는 땅입니다. 완전 그림의 떡인 땅, 주하실입니다. 이거 사마주 사는 순간 이제 행복 끝입니다. 불행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이제 중개 실무 하실 때 어디 웬수 같은 거 있으면은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거 천년만년 가도 개발이 안 될 거니까 요 땅을 딱 사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 크게 그냥 한 3억 정도 사라고 해야 됩니다. 아주 죽어나버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먼저 첫 번째 주거죠. 자, 주거죠. 하여튼 좀 친하고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은 요 지역을 이제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주거죠. 자, 주상 공록 이럴 건데 주상 공록, 주상 공록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지정이 이렇게 없는 지역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섯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죠,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그다음에 무슨 지역, 녹지지역입니다. 먼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바로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주택 짓는 땅, 그리고 상가 짓는 땅, 공장 짓는 바로 땅. 이런 것도 바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 세 개는 개발인데 녹지는 보전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녹지도 있어야 되니까 도시지역 내에도 녹지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거지역에서는 얼마니, 그 다음에 상업지역 얼마고, 공업지역 얼마고, 녹지지역 얼마냐고, 이런 것들은 자, 숫자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알았다가도 나중에 이제 긴장하시면 잘 생각납니다. 주거지역 갑자기 200인가 막 100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660도 생각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100? 180. 그죠? 180. 180제곱미터인데 주할게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요. 얼마라고요? 초과. 그러니까 180까지 아예 적다고 받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저건 뭐 한 2억도 안 되는데 뭐하러 받아 그럽니다. 근데 초과를 하게 되면은 180까지는 안 받는데 180을 넘어가면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시군구청이 먼저 와. 여기도 2년이야 막 징역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은 조금 더 컸어요. 얼마요? 200입니다. 20 더 컸죠? 200제곱미터. 한번 꼭 써봐야 됩니다. 요것만 딱 써놓고 면적은 한번 써봐야 됩니다. 가다가 막히는 것은 시험장에 가서도 발목 잡습니다. 실무에서도 쓰시면 안 되고요. 초가. 근데 가끔씩은 요런 숫자가 달라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최근 달라진 적 없는데 가끔씩은 달라지기도 하니까 내가 배운 걸로 계속 실무하고 계시면 대형사고 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공업적 얼마입니까? 600, 60. 근데 우리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666은 아니고 바로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 뭐 했을 때 초과. 이러면 절대 안 잊어먹을 겁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66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이거 꼭 기억하시려면. 근데 녹지는 얼마라고요? 팍 줄어요. 얼마? 배. 요놈의 반토막이 90인데 10덕급입니다. 20덕급입니다. 요거 100입니다. 100제곱미터 녹지 정도 오면 정말 아예 헷갈릴 겁니다. 요거 초과를 했을 때 녹지 저기서는 100까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초과했을 때는 받으라. 그 다음 이제 지정이 없는 요거 4개 지역이 지정이 없으면 얼마? 90. 요놈의 딱 반토막이네요. 90제곱미터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입니다. 90보다 10이 조금 더 크고 180 요거 반토막이니까 요거 이제 두 배가 될 거니까 요거 20이 더 크게입니다. 요거 10이 좀 더 크고 요거는 20이 더 크고 아래쪽은 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아까 임야 우리 보통 이제 임야를 좀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 이제 농지 근데 임야 농지가 아니면 이제 기타. 여기 이제 용도로 따질 건데 여기 이제 지역으로 따졌고요. 용도 따질 건데 임야 용도인지 농지 용도인지 기탄지입니다. 먼저 임야 얼마 있습니까? 500하고 1000이 헷갈리는데 임야가 1000, 임야가 1000입니다. 전국도 산림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바로 자 여기는 언제 1000제곱미터를 뭐 있을 때 초과. 그러니까 임야에서는 관리지역의 임야에서는 농림지역의 임야에서는 얼마라고요? 1000 넘어갔을 때, 1000 넘어갔을 때 도시적 말고 게입니다. 도시적 임야 그러면 여기 정도 들어갈 건데 아니고요. 여기는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임야였을 때 꼭 기억하십니다. 번지수 잘못 가면 아주 헷갈립니다. 농지는 얼마라고요? 요거 반토막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으로 갑니다. 5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농지를 갑자기 또 1000 그러면 큰일 납니다. 농지는 500. 그리고 기타는 얼마입니까? 농지 임야가 아니면 게입니다. 대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얼마? 250. 계속 반토막으로 옵니다. 자, 임야가 제일 크니까 1000. 그리고 이제 1000에서 이제 반토막으로 합시다. 205, 네, 500. 그 다음에 기타가 250. 초과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요거 면적만큼은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무 가서도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180까지는 안 받아 주거죠. 상업적은 200. 자, 200부터 200 넘어가면서 받아. 자, 200까지 안 받는다. 660도 안 받아. 660 넘어갔을 때 받아. 녹지는 100. 그 다음 이제 임야는 얼마고 1000이고 농지는 500 그리고 기타가 25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만 이렇게 주상공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고요. 나머지는 용도로 나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뒤에는 이제 간단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300페이지 제일 꼭대기 이제 시장 군수구장 이 사람 이제 허가를 받아주고요. 그리고 허가 불허가 자, 처분을 내립니다. 근데 자, 5번 쪽으로 와보시니까 허가 불허가 처분 얼마라고 자그마치 15일. 15일 걸립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15일 만에 허가 불허가 자, 이내니까 뭐 7일 만에 열흘 만에 올 수가 있지만 가장 늦어지면 얼마? 보름 15일이나 걸립니다. 여기다 2주 그래도 안 됩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정말 얼마나 고민한다고 보름을 고민했다가 허가 안 나왔다. 근데 15일 만에 허가 안 나왔다. 그러면 아마 팍 쓰러질 것 같은데 병날 것 같은데 허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가 불허가는 시장만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뭐 중요한 거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허가 내줄 때 여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 농사 짓는다 아니면 집을 짓는다 무슨 사업을 한다 자 그럴 때만 허가 내줘라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제 고민해보고 허가 안 내줘 여기 요건에 안 들어오면 안 내줄 거예요 자 이런 건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내는데 좀 이따 2년 4년 이런 건 냅니다 자, 옆에 이제 301페이지 보실까요 이 신청 나중에 이제 불만 있으면 따지라는 겁니다 왜 허가 안 내주세요 그리고 허가 나온 것도 옆집에서 허가 내줬다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간 지나면 따질 수가 없습니다. 4번. 자, 301페이지 제일 아래 내려오면 이 신청 꼭 1개월 저런 것들을 자꾸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다 갑자기 어디 저기 수용위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국장한테 이직이 아닙니다. 허가 안 내준 사람한테 가서 맞짱 떠라.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허가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왜 불허가 내주세요? 맞짱 뜨라는 겁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입니까? 1월. 1월입니다. 여기다 2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고요.
자, 1개월, 여기다 15일 그러면 안 되고, 입니다.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가서 따지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상급에 가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내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시도지사, 국장 그래도 X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예 뭐 볼만한 건 아예 아니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물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도 괜찮다. 문장이 나온 적 있어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됩니다. 옆에 이제 303페이지를 한번 와보시고요. 자, 2번. 자, 거기 박스 아래쪽에, 자, 그림 아래쪽에 2번. 선매. 자, 이런 내용만 꼭 알고 가실까요? 선매는 내가 사겠다.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우리가 허가 신청하니까요. 갑자기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니네 둘 거래하지 말어 하면서 선매. 좀 속된 말로 애들 말로 선빵을 날리는 게 바로 선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니네 딱 기다려. 니네 둘이 거래하지 말어. 게입니다. 딱 내놔. 요 소리 합니다. 물론 내가 돈 줄게. 수용하면서 돈 줄 테니까 기다려. 요게 바로 이제 여기 선매 제도입니다. 먼저 자, 선매제도 의의 보실까요? 선매는 상당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문장 시험 문제에 들어가요. 허가구역 내에서 나 먼저 토지거래계약에 허가신청이 있으면 지금 매도 뭐 있으면 둘이 나란히 가서 허가신청을 했더니 기다려. 니네 딱 내놔. 그럽니다. 니네 둘이 거래하지 말고 매도인은 나한테 팔어. 시장님한테 팔어라. 라고 합니다. 자, 먼저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저 그때 공익사업에 아주 도로 만들면 여러 사람 만들면 딱 좋은 땅이 나왔다. 그러면 도로 만들 테니까 니네 거래하지 말어. 나한테 팔어. 이런 소리 합니다. 자, 먼저 공공용지 확보. 거기 공공용지 확보에다가 공공용지에다가 꼭 밑줄 놓으실까요? 공익사업 하려고 입니다. 도로 만들려고. 저기 공원 만들라고, 학교 만들라고, 아예 내가 살 테니까 니네 이제 거래 못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저 끝으로 가볼까. 두 번째 끝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집 짓는다고 하니 집을 안 지어. 사업한다고 하더니 사업을 안 하네. 나 먼저 자, 세 번째 줄 한번 알아볼까.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 이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속여본 적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을 때 선매한다고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자, 먼저 이용 목적들은 뭔다고요?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치사하게 정말 여기다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선매한다. 자, 집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선매를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토지를 사더니 집을 안 지어요. 사업을 안 해요. 자, 이랬을 때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지 이용하고 있을 때는 선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괘씸죄 걸려갖고 이용 안 했을 때 그러니까 투기하려고 사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기다려.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바로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공공용지로 괜찮다.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딱 기다려. 내가 사러 갈 거여. 그입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선매 절차가 자세히 나오고요. 막 절차 같은 것은 심하게 안 내고 여기도 막 1개월 나오고 가격 등을 통보해 준다는 15일도 나오고 2번, 3번.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볼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격. 자, 가격도 이제 4번처럼 사러 가는데 얼마로 사올 건가입니다. 감정평가에서 감정가격. 근데 감정평가하게 되면 거의 시세에 가깝습니다. 시세에. 그러니까 이거 팔아도 괜찮습니다. 참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면 감정가대로 그 감정가격 원칙이라고 4번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 감정가격은 여기는 아예 시세에 근접합니다. 그 시세대로 평가해 줄 테니까 큰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자, 선매 하여튼 선빵 날리고 내가 사러 간다. 감정가로 사간다. 무슨 가격으로 사오니? 라고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할 때 알아야지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불허가. 자, 불허가 처분. 이제 상황이 다르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를 안 내주네요. 그럼 우리 매도니, 내 땅 니가 사가라. 허가 안 내주, 니가 사가라. 자, 우리 시장님한테 사가라.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자, 옆에 있던 선매는 시장님이 사겠다고 선빵을 날린 경우고요. 여기는 우리 매도니 이제 반대로, 그럼 니가 허가 안 내줬으면 니가 사가. 니가 허가 안 내줬잖아? 니가 사가라고. 갑한테 못 판다. 그러면 을이. 우리 시장님한테 네가 사 이렇게 이제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나오죠. 이제 상황 안전 다르죠. 불허가 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자, 불허가 처분 받으면 우리 시험 문제가 또 불허가 처분 받으면 선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은 달라요.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네가 사가 매수 청구합니다. 내 거 사가라고 고소를 합니다.
옆에 이제 보시면 통지를 받는 날부터 얼마입니까? 또 1개월. 꼭 1개월이니까 1개월 지나면 사가라. 위소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걔 또 시도지사,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허가를 안 내준 시장님한테 네가 사가. 위소를 합니다. 옆에 볼까요? 매수 청구를, 내 땅 사가라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매수 청구하면요.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시장님한테 땅 사래?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뭐요? 금액이 엄청 쌉니다. 이거 절대로 매수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도시락 싸갖고 말려야 됩니다. 아주 탈탈 털립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보실까요? 자, 2번 보시면 정말 나와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꼭 돈이 없다고 하고요. 땅 살 사람 따로 정합니다. 저기 토지주택공사가 돈 많으니까 거기서 살 거요. 자, 뒤에 볼까요? 국가. 여기서 이제 시장님 직접 못 사고 국가가 사든지 지방자치단체, 자, 시군구, 그 시군구 말고 다른 시군구가 사든지 토지주택공사 등 해가지고 막 박스 보면 막 열 군데도 넘어갑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사람은 자, 그 정도는 뭐 시험문제감도 아닐 건데 시장님이 직접 산다? 아니다. 시장님은 돈 없다고 꼬리 팍 내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수할 자를 이제 아래 나오죠. 그리고 매수할 자로 정하는데 여기입니다. 예산에 보면 안에서 뭐라고요? 공시지가. 이제 큰일 날 가격이 저 공시지가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정말 공시지가 엄청 쌀 건데요. 그 공시지가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가격하고 완전 다릅니다. 시세가 1억. 근데 공시지가 천만 원도 안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니까 정말 탈탈 털리니까 버르장물 없이 시장님 보고 네가 사가라. 이게 맞짱 뜨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가겠다고 하면 사가세요. 저것들이 선빵 날리면 사가라 해도 괜찮은데 뭐 선빵 날리면 우주 거절도 못할 겁니다. 버르장물 없이 사가라 했다가 공시지가로 탈탈 털린다는 겁니다. 내 땅 가격이 부동산에 가면 1억인데 공시지가는 천만 원,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탈탈 털릴 거니까 절대로 매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주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정가격 그럼 X입니다. 아니면 매수한 가격 택도 없는 소리다 입니다. 뭐 공시지가 공시지가 얼마 싼데요 입니다. 안 좋은 땅이면 공시지가 난리 나요 입니다. 대출 받으려고 하면 아예 땅값으로 아예 땅 쳐주지도 않습니다. 공시지가 이 정도로 탈탈 털리니까 절대로 매수 청구하지 말아라 주셔야 됩니다. 그거 딱 두 개입니다. 선매 그리고 매수 청구. 요 두 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얘도 우리 시험 문제 이미 나왔었고요. 자, 이용을 하라고. 자, 2년, 4년, 5년. 특히 이제 우리 박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농사를 짓게 돼요. 농업 그리고 축산업. 2년만 쓰면 되겠죠. 최대가 5년인데 됩니다. 여기다 4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3년짜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박스 볼까요?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 협의. 협의는 누가 합니까? 둘. 협의. 갑하고 을하고. 둘. 그러면 이. 둘하고 이. 이렇게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협의 양도로 수용된 사람이 대체. 대체도 A토지, B토지 딱 둘 나오잖아요. 협의. 그리고 대체. 이런 문장은 둘이 생각납니다. 둘.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2년. 여러분들이 아주 애매할 겁니다. 대체 토지를 추적할 때. 아, 여기는 2년. 그 다음에 자기 뭐라고요? 거주용. 나 집 지으려고요. 근데 하필이면 세종시 허가구역이네. 집 짓는다고.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2년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이제 복지시설, 뭐 어디 노인정 아니면 애들 놀이터. 근데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들의 목적이 뭐 얼마라고요? 2년. 정말 2년짜리 아주 짧죠. 그입니다. 근데 여긴 정말 투기 안 할 정도니까 2년만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박스 아래쪽에 4년 박스를 볼까요? 4년. 4년은 사업. 4가 사업인데 4년입니다. 사업. 사업에 뭐 하려고? 이용을 하려고. 여기도 3개 규정이 있긴 있는데 일단 자세히 안 봐도 괜찮을 정도인데 사업. 왜? 사업에 4자고 숫자 4자하고 연결합시다. 그러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마지막에 현상을 보존할 때는 얼마라고요? 5년. 현상 보존은 5년이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시험 문제감이 거의 나왔고요. 자,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자, 306페이지. 이행강제금도 시험 문제감으로 자꾸 언급합니다. 문장 자주 나오고요. 이행강제금. 토지를 이용 안 하네. 아니면, 자, 여기서 팔아라 했을 때 안 팔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행명령 나오죠. 토지를 취득해서 거주용. 아까 보셨던, 아니, 주민의 편익시설.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다고 하더니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팔라고 또 명령을 때립니다. 그 명령 후에 안 팔면 이행강제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토지 환수 들어간다. 고소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이용 의무 기한, 아까 2년, 4년, 5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3월, 3개월밖에 기간 안 준다는 겁니다. 저기 농지법은 6개월 나올 건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3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뭘 하고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용하라고 라고 3개월밖에 기간 안 준다는 겁니다. 이행, 명령, 이행하라고. 집 짓는다고 했잖아.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 사업한다고 했잖아. 하라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명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팔어 요술 나옵니다. 이제 안 팔면 이행 강제금. 이제 가로 2번 나오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은 뭐 한다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그 아래 나오죠. 10% 안에서, 그 10%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10% 안에서, 그러면 1억, 그러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20%가 아니라 농지법은 하필 또 20%가 나올 겁니다. 공법. 그럼 공법하고 우리 법령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그 10% 아닌데 가로 세 번째, 요놈 아직 안 내봤는데 꼭 조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자, 금액을 나누어서 7, 그리고 5, 그리고 10. 그러니까 10%를 다 떼는 게 아니라 10도 있지만 5도 있고 7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꿔보겠다. 꼭 그 박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아직은 안 내봤으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정말 꼭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방치. 완전 방치죠. 농사도 안 지어, 집도 안 지어, 사업 자체도 안 해. 괘씸죄 걸렸죠. 10%가 최대인데 안 깎아줄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7이나 5 써놓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방치 얼마라고요? 10. 10% 그대로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아래 가면 5도 있고 7도 있어요. 연원만 10이에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해볼까요? 먼저 시장군수구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여기입니다. 당초의 이용 목적을 변경. 집 짓는다고 하니 갑자기 농사를 짓네요. 자, 변경. 그리고 쓰기는 쓰죠. 자, 변경해서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은 10%도 맞고요. 변경해서 이용을 하면은 10% 얼마요? 딱 반. 그러니까 변경해서 이용을 그래도 하면은 여기는 5% 가액에 여기다 7 그래도 안 되고 10 그래도 안 되고 입니다. 얼마? 5. 변경해서 이용을 할 때만큼은 5다. 자,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출전들이 이거 바꿔보려고 정말 바라갈 겁니다. 실무 가서 헷갈리면 되겠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 뽑을까요? 자, 이용을 하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임대, 옆집에다가 세라도 줬대, 여기입니다. 본인 이용하면 5고, 가장 싸고, 그리고 여기는 7. 바로 임대를 하면은, 자, 그때는 얼마라고요? 7이다. 7이다, 입니다. 5하고, 10하고, 7하고, 꼭 헷갈리시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번에는 기타. 자 기타는 얼마라고? 그 기타의 기억자가 7처럼 보입니다. 얼마? 자 취득가액의 7%. 7%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자 갈 거야입니다. 자 기업번, 2번, 디귿번 여기 아니면 7이다. 하다 방치가 제일 크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용을 그래서 변경해서 이용이라도 하면은 5%. 요건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 이행 강제금 뭐 제외 이런 것들 간단히 봐도 되고 이제 벌칙으로 자 마지막은 이제 벌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308페이지 벌칙 가로 3번에 벌칙. 나 먼저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할까요? 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아니면 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여기도 2년이야 징역도 맞습니다. 여기도 여거든 먹는다. 근데 내국인한테 쌍욕은 안 합니다. 30%지 2년에 2천이 아닙니다. 외국인하고 헷갈리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 자, 뒤에 이제 얼마라고요? 2년. 허가를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막 허가를 받거나 얼마라고요? 2년. 여기도 입법상 최고형인데 여기도 욕 얻어먹어 교도소가 외국인은 쌍욕이고 내국인은 쌍욕은 아니고 하다 2년은 하는데 전혀는 안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바로 개별 공시지가 얼마라고 공시지가 30%입니다. 근데 여기도 시세에다가 30% 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공시지가 30%가 엄청 크잖아요. 아까 10%는 시세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공시지가 저 30%가 너무 금액이 크니까 공시지가 해야 사람이 살지. 여기다가 시세에다가 30%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은 절대 안 죽입니다. 자, 그래야 이제 세금 살려놓고 세금 받아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죠? 막 국민들이 다 죽으면 국가도 세금 못 받아도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토지거래 허가. 허가를 안 받으면 2년인데요. 여기는 허가 취소, 허가 받은 걸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허가를 이상하게 받으니까 허가 취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분, 그리고 아까 조치명령, 이용하라고.
아까 이행 명령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명령을 위반하면은 2년은 아닙니다. 얼마? 1년. 1년에 1,000만 원. 딱 반토막입니다. 1년에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허가 받은 거 취소나 아니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거의 여기는 안 내봤는데 이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는 거 이제 옆에는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이거 엄청 내용이 많죠. 자, 이 정도가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허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0페이지 아마 어린 문제보다 조금 더 괜찮았는데 이게 28회 때, 28회 때 나왔던 정말 허가 문제에서는 아주 괜찮은 문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요거까지만 딱 한번 간단하게 보고 한번 자 수업진도 한번 자 다음 시간 이제 막 주택임대차 이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 한번 요거 한번 꼭 풀어보시고 뭐 지금 이제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허가 구역에 아마 요런 문제가 내년도에는 정말 꼭 나올 겁니다. 박스만 좀 달라질 거예요, 여기입니다. 오랜 문제 너무 성의가 없었고 여기입니다. 또 이상한 문제가 나왔고 자 먼저 토지거래가 구역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이게 난이도가 아마 최상급으로 가장 어려웠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박스의 기호법 볼까? 아까 5일 봤네요. 저 5일을 빼버릴 수가 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허가 안 받으면 2년이나 징역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여기다 7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지체 없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아까 5일 맞았잖아요. 5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무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 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자 경매는 자 경매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 니은법 볼까요? 자 민사집행법 근데 우리 경매는 투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경매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경매가 매매니 그럴 겁니다. 허가구역에 대한 규정은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경매 때도 뭐 허가 받아라 그런 소리 할 거냐고 합니다. 안 받아. 여기는 안 받습니다. 이건 좀 애매할 건데 안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요 문장을 한번 잘 보시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걸로 나올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얼마고 사업할 때는 얼마고 현상 보자는 얼마니 이런 문장을 또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당장 설명해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디귿번 볼까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오래 써야 되냐고 좀 짧게 쓰면 되겠냐고 자 주택용지로 이용을 할 목적으로 아까 박스에서 봤는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그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여기입니다. 토지취득급여부터 그럼 2년 맞아 4년 맞아 5년 맞아 2년간 2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기 거주용 토지 같으면 여기를 말하고요 2년 짧게 써도 괜찮습니다. 뭐 농업 그 다음에 협의 양도 이런 것들 얼마였습니까? 2년, 2년 맞았다는 겁니다. 2년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용 안 하게 되면 이행명령은 떨어지고 이행강제금 날아오고 난리 나고 됩니다. 자, 디귿번도 나란히 맞았습니다. 자, 디귿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니르번. 요게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약간 어려웠는데 상식적으로도 약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개가 모두 맞으면은 5번이 답일 거고 지금 기억니은 디귿까지 요 세 개는 맞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니을이 틀리면 4번이 답일 거고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니을 한번 볼까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까 3개월 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3년 만에 갑자기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부과한 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실까요? 새로운 이제 말 들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맞죠? 이제 올해부터 쓴다 그러면 이제 3년째는 안 때릴 거예요. 여기는 맞았죠. 근데 뒤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 거 자 그러면 2년 동안은 계속 이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10% 10% 지금 20% 쌓였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볼까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근데 징수해서는 안 된대요.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징수하죠.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뭐 징수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징수하지 이게입니다. 징수하지. 여기는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다. 이런 문제가 난이도 아주 상급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뒤에가 틀렸네요. 이행강제금 징수하지. 징수해서는 안 된다. 뭔 소리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는 부과 안 하겠지만 안 낸 것들은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이제 처벌의 효과가 있는 거지. 징수해서는 안 된다. X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도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았다. 자,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쪽에 앞에는 거의 안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 이제 요건 거의 알 정도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주택임대차 아마 민법이나 우리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도 두 개, 그다음에 우리 법령에서도 두 개가 주택하고 상가가 나란히 올해도 그랬었습니다. 매년 그럽니다. 이제 주택하고 상가가 나오니까 저 뒤에, 자, 뭐 명신탁도 나중에 우리도 또 배우긴 할 거니까 뒤에 주택임대차 434페이지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지면서 그거 한번 쭉 한번 필기하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 거니까 이거 뭐 1차도 관련되고 2차도 관련되고 실무에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 임대차 이거 모르면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이거 모르면 무조건 대응사고 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